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63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선남자가 과거의 습관을 기억하고 정화하는 염심주에 이르며 순수하고 밝은 지혜를 달성하는 해심주로 나아가고 마침내 정심주에서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십신입니다. 십신인데 주자까지 다 늦었죠. 처음에 신심주, 염심주, 정진심주, 해심주, 정심주, 불퇴심주, 호법심주, 회양심주, 개심주, 원심주. 그렇게 해서 성유에 들어가는 가장 기초 사면 전에 십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면이죠. 간단간단히 설명이 나왔죠. 화엄경에는 십신은 명칭도 안 나옵니다. 화엄경 그 전에 했지만 안 나왔죠. 안 나오고 역대 조사들이 그 십주법문 전을 십신법문이라고 그렇게 비판만 했지 실제 명목은 안 나옵니다. 화엄경에는 영락경 같은 데 이제 나오죠. 보살 영락경 같은 데는 영엄경에서는 이 명칭이 다 나오고 간단간단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 이제 계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처음에 1번보다는 2번이 더 높고 2번보다는 3번이 높고 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인데 10가지로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어제 첫 번째 했죠. 십진 가운데 처음에 신심주,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염심주를 할 차례입니다. 능엄경 제8권 운어심 책으로 336페이지 두 번째 염심입니다. 염심이라서 기억한다는 말이죠. 신심은 중도가 순진해서 일체 망상이 다 끊어져 가지고 중도가 순수하게 된 상태를 신심주라 하고 두 번째 염심주는 기억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걸 기억하냐면은 자기가 과거 전생전생에 몸을 받고 몸을 버리고 그렇게 또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업습기가 업습이 있는 것이 다 나타나 보여서 그런 걸 다 기억해서 알고 있어요. 니인포체 같은 이가 과거에 서장에서 왕사로 있었고 그 전에도 또 중노로서 60여 회나 서장에 태어났다고 그런 걸 기억하니까 아마 염심주 택이나 되는가 보죠. 그렇잖아요. 기억하니까 진신이 명료하야 참 믿음이 부처님의 법을 진실하게 믿는 그 마음이 명료해서 흐리멍덕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다 말이죠. 명료란 것은 밖에 통달한 거지 명달이죠. 명료해서 믿는 마음이 아주 확철하고 화끈하다고 요즘에 화끈하다 소리 하죠. 확실하고 화끈하고 명확한 거 명확해가지고 일체가 언통하여 일체법을 다 두루 통하여 여기만도 대단합니다. 십신만 해도 그러니까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십신에서도 성불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도리에서 말하는 거요. 일체법을 다 온통해서 음계처삼이 능이 걸림이 되지를 아니하여 오음이나 12천하 18개에 걸리지를 않아요. 세 가지에
음은 5음이고 천은 12초고 개는 18개죠. 그런 것을 다 벗어났다 그 말이죠. 마치 세장에 갇힌 새가 세장을 벗어난 것처럼 세장에 갇혀서 한 수년간 사는 새는 밖에 내놓고 별로 잘 날아가지 못하대요. 가까이 뺏기 못 날아가대요. 그놈은 그 저 버릇이 나빠가지고 도로 세장에 들어가고 싶어 가지요. 예? 그놈은 습관들이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밖에 가서 홀을 그냥 허공에 마음대로 날아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세장 속에 도로 들어가려고 하는지 말이야. 중생들에게 삼계 윤회를 벗어나기 싫어하고 조금 공부해서 약간 좀 괜찮은 세장에 벗어날 정도 되어도 삼계 윤회를 벗어날 정도 되어도 또 다시 세장 밖에 나온 새가 또 세장 안에 들어간 것처럼 말이지. 그러한 그 마음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능이 걸림이 되지를 아니하여 이와 같이 내지 과거 미래 무수겁 가운데 몸을 버리고 몸을 받는, 몸을 버리는 것은 생사를 받는 거지요. 지금 말하면 몸이 목숨이 다해서 옛 몸을 버리고 새 몸을 받는 거요. 몸을 여러 번 받지 않아요. 그것이 낙엽이 지고 또 다시 입이 피고 또 낙엽이 지고 다시 입이 피고 말이에요. 엽낙 엽생, 입이 떨어졌다 입이 또 나듯이 엽낙 엽생이라. 가을에는 떨어지죠. 엽낙 엽생 하듯이 사신 수신해요. 우리 중생들도 몸을 버리기도 하고 몸을 또 받기도 하고. 식물이나 동물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광물도 그 산화작용 하는 것도 다 그거 부패되었다가 부식되고 새로 또 나고 하는 것도 그것도 엽낙 엽생이나 비슷한 그런 거예요. 입이 떨어졌다가 입이 도로 도단하죠. 거년에 입은 떨어져 버리고 금년에 입이 새로 도단한 것처럼 사람이 몸을 버리고 몸을 받는 거예요. 그러한 그럴 때 그 일체 습기가 모두 앞에 나타나면 나타나거든 모든 그 자기의 버릇이 도를 닦아서 마음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걸 잘 안다 그 말이죠. 사리불 같은 이는 아라한이 되었지만 사리불이 썩내는 그 진심이 남아 있었잖아요. 필릉 가바차는 아라한이 되었지만 내놓으라 하고 늘 거만을 비웠죠. 누구든지 보면은 불귀신 보고도 소비야 하고 불렀다고 그 전에 말했죠. 자기 종 부르던 그 습관에서 거들은 피우는 거지 거만 피우고 가섭존자는 아라한이 되었지만 그 춤을 덩실덩실 추는 풍류십이 남아가지고 그 저 대수 김나라왕이 부처님께 음악 공양하고 신나게 노니까 가섭존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자기도 가서 막 덩덕궁 춤을 추고 막 놀았잖아요. 그런 게 다 하나의 여습이라요. 여습이 여기서 말한 습기요. 남은 버릇이라요. 속담에 뭐 개벌은 뭐 못 안 준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 살 먹은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버릇을 잘 지켜놔야 돼요. 선지식이 되어도 조실 스님이 되고 방장 선지식이 되어도 습기대로 가요. 그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근대 선지식 가운데 만공 스님은 집 짓기 좋아하고 집을 자꾸 뜯어내고 자꾸 짓고 그러니 수덕사 그전 집이 하도 없고 많이 개조를 했잖아요. 여여 당감동에 천암사에 계시던 해월 스님은 논밭 개간하기를 좋아해요. 산을 막 쪼아가지고 그러니까 밤만 자시면 꽹이 들고 가서 그것이 이제 밭을 그냥 일구고 그래가지고 13마리기 한 근 20마리를 저 천암사 그 밭을 논을 만들었잖아요. 옆에 가면 천암사 우편에 가면 논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가는 몰라도 몇십 년 전에 가보니까 있던데 그거 다 개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말하기를 스님 이렇게 개간한 비용이 논을 산 것보다 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하니까 그래도 논이 안 생겼냐만 어? 비용이 더 들어가든 말든 개간해가지고 논이 생겼으니까 좋다는 거지. 그렇게 해월 스님은 개간한 것을 여습이 있었고 수월 스님이라고 또 큰 스님이 있어요. 천수주만 늘 해 돼가지고 도가 터져서 그 수월 스님, 경어 스님 다 경어 스님한테 수월 스님, 해월 스님, 반공 스님 다 경어 스님 제자인데 수월 스님은 이제 밤만 자시면은 산에 나무로 가는 게 일이요. 원래 일꾼이기 때문에 불목에 끄던 나무 패고 나무 잘라가지고 지게다 많이 쳐다가 군불 떼고 막 그저 밥해 먹고 하는 그러니까 밤만 자시면 할 일이 없으니까 나무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식이 다 다르죠. 3대 선지식이. 그런데 오대산 화남스님은 원래 학자거든. 학자이기 때문에 그분도 선지식이 돼가지고 경어스님한테 인가를 받은 분인데 그 스님은 경 보는 것이 또 취미라. 참선하다가 여가했으면 경을 봐. 그러니까 그 선지식 네 분이 다 달라. 그의 여습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중에 그래도 경 보는 것이 제일 낫지 않겠어요? 경 보는 게 공부가 더 향상되는 겁니다.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경을 보면 자기 지식보다 부처님의 깨달은 그 지식이 월등하게 높으니까 자꾸 깨우칠 수 있고 더 공부 잘못된 것도 자기가 시정할 수 있고 경을 보는 그 습관이 습관을 들이는 게더 화남심처럼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무식한 사람이니까 막 밭이나 치고 또 나무나 하고 그런 것에다가 취미 붙인 거지. 경 공부하고 염불하고 참선하고 하면 제일 좋지 뭐. 그래서 그 습이 다 달라요. 선지식도 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지식이 되어도 그렇게 다르잖아요. 여습이 모두 다르다. 장자 남아경에 보면 도를 어디서 듣느냐? 도를 부묵지자에 들었다고 나오죠? 도를 장자의 남아경에 보면은 여우라는 선생이, 여우 선생이 나는 도를 어디서 들었습니까? 하고 것이죠. 제자가 물으니까 선생님께서는 도를 어디서 들었습니까? 하니까 부묵지자에게 도를 들었노라. 그래가지고 도를 깨달았지요. 이건 남학경 말이라요. 왜 내가 그 말을 하냐면은 말세 중생들은 부처님 경전을 의지해야 돼. 부묵이란 말은 뭔 뜻이냐면은 문자를 부묵이라고 그래요. 문자 경전이죠. 문자이기 때문에 경전이래 경전. 성인의 경전에서 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경전에 보면 도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말세 중생이 성인 만나기도 어렵고 성인 떠나가지고 그야말로 참 서글프게 이 세상에 참 삭막한데 나와가지고 참 독각불이나 독각이나 되면 다행이지만 독각 못 되면은 참 기가 막힐 거예요. 선지식 옳은 선지식도 못 만나고 하면은 그러면 경이 큰 선생이라요. 경을 그래서 여우 선생도 부묵지자에게 도를 들었다고. 부묵지자 문자 바로 경전이라요. 경전을 통해서 도를 알아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일체 습기가 모두 앞에 나타나 있게 되면 이 선남자는 두 번째 염심주 그 선남자가 모두 능이다 기억을 하여
억념이란 말은 기억할 억자, 기억할 염자요. 억념은 기억입니다. 염심주가. 그래서 억념 불만이라고 지금 간단히 줄여서 적어놨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유망함을, 유망함이 없음을 얻는 것이 염심주라고 이름하느니라. 과거의 종자 습기 번뇌를 알아가지고 알면은 대치를 하겠지요. 알면은 병을 몰라서 못 고치지, 알면은 고치는 방법을 이제 강구해서 알잖아요. 그것이 이제 끊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 전생전생 숙세의 모든 습기 번뇌를 잘 알아가지고 어떻게 선처를 해야만 되겠다는 것을 잘 아는, 기억을 잘하는 그런 염심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업은 없어도 전업이 남아있다는 그거죠. 전업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진심이요. 정진심주 묘원이 순진하여. 묘원이라는 것은 묘하게 둥근 거죠. 원만한 거. 묘하고 원만한.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그 마음자리가 묘원이라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중도가 순진한 한 그 자리가 바로 묘원 아니오. 묘원이 그 순진하게 되어서 순수하고 진실해서 진정이 발화하여, 진정이 발화라. 화를 발한다는 것은,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묘원 순진의 관력이라는 거예요. 묘원 순진, 아까 말한 묘원 순진을 관찰하는 힘이라, 염력이요. 그게 바로 진정이요. 그 진정이 발화하여. 발화란 것은 지혜가 강해가지고 망상을 다 놓기는 그런 힘을 내는 것이 발화라요. 누룩 같은 것도 잘 만들어 놓으면 발효가 되죠. 거기서 발효가 돼가지고 무슨 효소 같은 게 생기죠. 그와 같이 여기서도 이제 진정의 그 힘이 발화가 된다는 것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 관지가 강해가지고 관지의 힘이 나타난 거예요. 이 관지. 관하는 지혜, 관지의 역량이 나타난단 말이죠. 발현하는 것이 바로 발화라. 발화라는 말은 그냥 발현이라는 뜻이에요. 나타나는 거예요. 개화한다고 하지요. 개화라는 뜻처럼 개화, 발화는 바로 개화라. 대원군은 쇄국정책을 해가지고 개항도 안 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그 민비가 고종이 집권하면서부터는 이제 개화 쪽으로 많이 갔었죠. 개화는 이제 현대 문물을 받아들이고 개화하는 거, 그와 같은 것이 발화라. 개화하듯이 발화하여 무시습기가 비롯이 없는, 그러니까 과거 무시겁내로 나온 그 여러 가지 습기가 통일정령이라. 아까보다 더 낫지요. 이제 아까는 그 무시 습기를 잘 기억해서 잘 알아내는 상태고, 여기는 통일 정명이라니까 통틀어 하나의 정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녹아가지고 무시 습기가 전부 녹아서 하나의 정명으로 통해버렸어요. 그냥 정명, 통체 그냥 정명이란 말이죠. 정명이란 말은 아까 진정 발화한 자리가, 묘원 순진한 자리가 정미롭고
밝아진 거. 금이 순금은 굉장히 정명하지요. 그와 같이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정명이라고 합니다. 유정유일이라, 유정유일하여서 윤지껄중이라고 하는 그 정자와 같아요. 유정유일하여야. 아이고. 윤임금과 손임금이 그 손임금이 이제 윤임금한테 이런 말을 했죠. 유정유일하여야 윤지껄중이니라. 오직 정하고 오직 순일하게 정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잡념 번뇌가 없고 순수하고 가장 그 알차게 공부를 잘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그 중도를 그 중자 그 중도를 잡는다고. 그전에 대학 할때 뭐죠? 중용직제 할때 했잖아요. 윤지껄중이라고.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정명이란 말이에요. 마음자리가 본래 정명 아니요. 본래 밝은 마음자리가. 그래서 통째로 다 정명이 되어버렸어요. 통일하게 정명하거든. 통일하게 해도 되고 하나 정명으로 통해버렸다 해도 되고 온통 정명이다 그 뜻이라요. 이 통할 통자는 이 통자나 의미는 같이 봐도 됩니다. 이 통일한다. 이 통일이나 여기서 말하는 통일이나 지금은 막혀서 통일이 안 되었죠. 지금 38선도 가로막히고 철조망이 가로막히고 사상적으로 가로막혀서 남북이 통일 안 되었죠. 하나로 되어버리면 통일 아니요. 이렇게 통일이나 이렇게 통일이나 글자만 다르지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그래 통일 정명이라 정명 정신 통일이 되듯이 통일 그냥 하나 정명으로 통해버렸어요. 통일 통체 그냥 정명뿐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직 정명으로서 그전에 육군 그저 공덕을 말할 때그 무슨 담원 정명이란 말 많이 나왔죠. 원담이라도 하고 담원이라도 하고 정명이라도 거기서 많이 나온 말들이요. 오직 정명으로서 진치 진정함이 진정하게 나아감이 진정한데 나아간다 말이야. 나아가는 것이 진정하다 해도 되고 진정이라서 참되고 바른 바로 보리 열반 자리요. 그 자리에 진정이 바로 열반의 자체 아니요. 열반에 나아간다. 옆에다 열반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열반의 본체라고 진정에다가. 거기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정진심이라고 한다. 여기는 주자가 없네. 예? 다른 데는 주자 써놓고는 여기는 정진이라고만 그냥 나왔네. 정진심이라고만 나왔는가요? 주자가 좀 없어. 다른 데는 있으면서. 그게 이제 세 번째. 정진심이고 네 번째는 해심이라고 이제 해심 해심주 다른 데는 주자가 다 나오는데 이제 또 없는 데도 있어요. 불퇴심이라고 갈 때도 또 없네. 여기도 주자가 없네. 예? 있다 없다 그냥 글자 넉자로 맞추려고 그렇게 간 거예요. 넉자로 맞추려고 보니까 불퇴심주가 나와야 할 게인데 그것도 주도 생략되었고 명정진심인이라니까 그것도 글자 넉자로 만들라니까 주자를 뺀 거지. 통일적으로 다 주가 있은 것이 무방해요. 아래 우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네 번째는 해심주. 지혜의 마음이죠. 슬기로운 마음. 심정이 현전하여 마음 정이 앞에 나타났어요. 침정이라선 망습이 허망한 습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이제 마음의
아까 말한 정령체가 나타나가지고 순전히 지혜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세심주라고 이름하느니라. 다른 망습은 없고 지혜 덩어리요 그냥 다100% 지혜라. 순전히 지혜란 말이야. 그래서 순이 지혜라고 표시했지요. 진정에 진취한다 하고 열반에 진취한다. 그건 경진심이고 해심주는 순전히 지혜만 지혜로서 나아가지 다른 건 없다 말이죠. 연습이 없어진 거예요. 다섯 번째는 정심이라. 여기는 정심이 나중에 나는 거 아니야. 해심은 술참이고 정심은 점심이구만. 술참 먹고 그 다음에 점심 먹듯이 집집 지명하여 지명을 집지해서 지혜의 밝음을 잘 가져서 가지는 것이 집지죠. 아타나시 집지식이라고 가지요. 아타나식은 선악 종자를 가지고 있다 해서 제8식 아타나식을 번역하면 집지라고도 가지요. 지혜의 밝음을 잘 가지고 있어서 주변 적담하여 주변하고 적담하여 두루하고 고요하고 막다 말이죠. 시방세계의 그 지혜의 정의 마음이 아주 참 명경지수와 같이 밝은 거울과 같고 고여있는 그쳐있는 깨끗한 물과 같아가지고 주변하고 고요하고 밝아서 정묘가 상응함이 고요한 묘가 항상 엉겨 있는 것이 정묘랑은 바로 고요한 정이죠. 고요한 정, 그 묘한 마음자리를 묘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에 본각 묘명, 성각 묘명 그랬죠? 묘명, 마음자리는 묘하고 밝은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정묘라요. 정묘가 항상 엉기는 것이. 그래서 정묘 상응이라고 표시했죠. 엉긴 것은 정묘가 그대로 한 덩어리 되어가지고 정묘로 된 거예요. 정묘가 흩어지지 않고 분산하지 않고 정묘가 그대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것을 정심주라고 이름한다. 쉽지만 않아도 대단하네요. 그렇잖아요. 요 설명으로 보면은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체금, 수음, 상음이 다 녹아진 상태 아니요? 원래는 적조지요, 적조. 마음자리가 적과 조가 있잖아요. 적은 본래 빈 자리고, 조는 밝은 자리고. 마음은 진공, 묘유 두 가지 성능을 가졌는데, 진공 묘유가 바로 적조 의미 아니요? 적과 조요. 적은 바로 진공이 되고, 조가 있어요, 조. 고요하면서 빛이에요. 이건 묘유란 말이에요. 이건 빈 자리고, 텅빈 자리고, 이 자리는 밝은 자리고, 허명자조. 그래서 허명자조라고 그러죠. 마음 공부를 할때 허명으로 본래 마음자리가 이렇게 적조, 진공, 묘유이기 때문에 비고 밝은 거니까 마음 닦는 방법도 비고 밝은 걸로 닦아야지 어두운 걸로 닦아도 안 되고 마음속에다 뭘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닦으려면 또안 돼요. 허명으로 자조라. 그래서 진신명에서 허명자조 불로 침력이라. 이게 참 굉장히 최상승 법인데 여기에 손을 잘, 못 뻗치니까 여기에 발을 붙이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 자리에 못 가는 거죠. 허명자조뿐이라. 마음에 힘을,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신경 안 쓰고 마음에다 힘을 수그럽게 하지 않고 허명으로 스스로 비추는 거예요.